예, 안녕하십니까. BDJ 피싱 클럽 허브입니다. 예, 허브가 오랜만에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정성바다 낚시터인데요. 예, 오랜만에 노지 낚시를 들어왔습니다. 예, 오후에 들어와가지고 예, 야간 낚시까지 할 건데요. 요즘 뭐 정성 뭐 노지 개장하고 나니 우럭이 꾸준히 잘 나온다고 그러는데, 과연 허브한테도 어떻게 나 얼굴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두리 쪽에서 예, 26번 방가로 가두리 앞에 씨가두리인데요. 이쪽에서 오늘 주간, 이제 오후니까 야간까지 해서 오늘 우럭을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낚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정정 바다 낚시터 오시면, 노지에 오시면은 이 바닥 지형도가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보시면 이제 이런 게 녹강이거든요. 녹강.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 흐르는 방향이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포인트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26번 방가로에 자리 잡고 요 앞에 이제 씨가들인데요. 씨가들이 이제 측면을 공략할 건데, 예, 조사님들이 저 파이프 있는데 안쪽으로 해서 지금 공략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은 요 앞라인으로만 일단 탐색을 한번 해보고, 예, 저 조사님들 이제 찌 빠지면은 제가 저쪽으로 붙여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가두리 들어가자마자 입질 들어왔어요. 가들이 딱 붙이니까 퍽 하고 치네요, 그냥. 오랜만에 손맛 좋다. 천천히. 으쌰. 우럭. 우럭이 왔어요. 사이즈 괜찮네. 우와, 사이즈 좋다. 빵빵합니다. 우럭이 빵이 그냥, 오우, 알뱃나봐. 빵빵하네, 그냥. 입에 정업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가두리는 지금 제가 방가로 26번이니까, 예, 씨가두리 왼쪽으로 해서 쳐가지고, 지금 수심은 3m 정도 줬거든요. 3m 정도 됐으니까, 예, 3m 수심을 두고, 뭐, 물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니까 흘려가지고 가두리 쪽으로 붙여가지고, 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사님들은 보통 빙어를 많이들 지금 사가지고 오시는데요. 제가 이제 미꾸라지랑 지렁이를 선택한 이유는 애들이 빙어에는 익숙해져 있을 것 같아서, 예, 미꾸라지하고 지렁이로 선택을 했어요. 어떨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류 시간인데요. 3시, 오후 3시 이제 삐가들이만 방류해요, 평일은. 제가 있는 데는 이제 씨가들이라 지금 삐가들이에서 이제 방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류 시간에는 이제 삐가두리에서 방류를 했는데요. 씨가두리나 다른 가두리, 에이가두리나 이런 데도 한 번씩 고기를 움직일 수 있도록 포터로 한 번씩 저어주고 지나가고 있네요. 자, 과연 또 잡힐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온 것 같은데. 씨가 가두리 밑으로 들어가서 안 보여가지고요. 원줄을 살짝 당겨보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으쌰. 역시 가두리 밑에 3m. 아이. 힘 개척 없었는데요. 으쌰. 어우, 꾹꾹꾹꾹. 버트리님이
아, 오랜만에 오산공터로 손목구멍이가 좋네요. 천천히 올리겠습니다. 지금 채비는 1.5 막대치에 미꾸라지 썼습니다. 어이, 나왔어. 이츠. 어휴, 튼실한 녀석이 나왔습니다. 어휴, 반갑다. 이 방가로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제가 26번인데 앞에 어집들이 있는 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그림으로 찍어놨으니까 옆에 천막이나 전번한테 비교해서 어집 있는 위치 확인하시면 낚시하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지금 계속 저기 가두리 옆에 있는 파이프 있는 데 있잖아요, 십자가 모양 그쪽에서 이제 바람이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요. 오른쪽으로 해서 부표 안으로 집어넣어서 그물 안쪽에 바짝 붙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물이 붙었을 때 살살 끌어오르는 와중에 찌가 이제 안쪽에 들어가니까 잘 안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원줄을 살짝 당기다 보면은 입질이 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맹낚시라고 하죠, 맹낚시. 거의 비슷하게. 어? 지금 찌가 들어왔어요. 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틀. 이번엔 가두리 저 파이프 있는데 옆으로 살짝 지나가는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우후. 아, 오랜만에 오산공 때 손 맛보니까 좋네요. 우차. 으쌰.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농어도 푼대요, 정선에서. 근데 저 허브에 항상 대상어는 우럭이기 때문에 농어도 좋긴 한데 우럭이 허브는 항상 좋습니다. 진짜 어휴, 빵빵한 녀석이 나왔네. 걸렸어. 어우, 무거워요. 어우, 빵빵한 녀석이 나왔어. 빵빵한 녀석이 나왔어요. 우와, 보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우와. 아우,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막 열받으니까 막 뱉었네요, 그냥. 막 안에 잔뜩 있네. 산수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꾸라지만 낚아가지고 지렁이 좀 걸고 한번 지렁이로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빙어들도 뭐 상당히 좋은 미끼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미꾸라지로도 지금 낚았는데 지렁이로도 한번 낚고 싶어가지고 오늘 미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꾸라지하고 지렁이로 선택했어요. 지렁이에도 입질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두리 칠 때 좌측으로 던져가지고 가두리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려가지고 저 그물 쪽에 붙여가지고 살살 당겨가지고 입질을 받았습니다. 오늘 계속 이런 식으로 낚시하다가 또 입질이 좀 뜸해지면 앞에 있는 어집을 공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입질이 왔어요. 하나, 둘, 이츠, 이츠, 히트. 뭐시, 아, 가두리 안에서. 좀 그물 붙이니까는 지렁이에도 입질이 들어오네요. 으쌰으쌰. 아, 입 쫙 벌리고 들어오네. 으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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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랄랄랄랄랄라. 이짜. 진어기를, 진렁이를 먹고 나왔어요. 정성 우럭들이 지렁이도 아주 잘 먹고 나옵니다. 이씨, 어휴, 얘는 뭐 안에 또 뭐 이렇게 미꾸라지도 있어. 아, 찌가 안 보여요. 또 가드를 붙였더니 확인 한번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트. 아차. 가두리 치는 게 낚시는 이렇게 영상으로 볼 때는 좀 재미가 없는데 낚시하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스릴이 있어요. 자대같이 그냥 앞에서 낚시하면은 찌가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뭐 하는데 캐스팅하고 가두리에 바짝 붙여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다 보면은 영상에는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낚시하는 묘미는 상당히 있습니다. 또 특히 오산공대로 이렇게 손맛도 보면서 우럭들도 빵빵하니 사이즈가 좋거든요 하면은 아, 오랜만에 막 배들이 빵빵한 우럭들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으쨔. 으쨔. 애들이 그냥 빵빵 합니다. 우럭들이 그냥. 우럭들이 통실통실해요. 그냥. 안에 그냥 알들이 꽉꽉 찬 것 같아요. 그냥 배가 볼록볼록하죠. 함수 다 됐습니다. 가두리 아래 들어갔는데 찌가 안 보여요. 먼지를 살살 당기면서 가두리 그물 밑으로 찌를 당겨 볼게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트. 오우, 제발 힘써. 역시 가두리 밑에 그물 밑에 애들이 있어요. 으아. 으아. 어이, 묵직하네 얘는. 우후. 오오오오. 으쌰. 지금 수심은 한 3.3m 정도 줬거든요. 가두리 밑으로 이제 그물 쳐져 있는데 아래로 그 밑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찌가 안 보일 때 살짝 땡기니까 탁 하고 입질을 하네요. 어휴, 큼직막한 놈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힘을 써. 으쨔. 으쨔. 이번 녀석은 미꾸라지로 낚았습니다. 으쨔. 으아, 빵빵해. 우럭이 아주 빵빵합니다. 미꾸라지 먹고 한 수도 추가했습니다. 찌가 살짝 들어갔어요. 뒤쪽 목줄 한번 잡아주고
겨우 한 마리 했네. 이번 수심은 2.8m예요. 2.8m. 오호, 쿠쿠쿠쿠. 샤샤샤샤. 으쌰. 우럭들이 그냥 통실통실합니다. 통실통실해. 통실통실. 배들이 빵빵해요. 우럭도 한수했습니다. 이번에도 미꾸라지로 한수했습니다. 미꾸라지. 밤이 야간 낚시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야간은 가두리에서 2.8에서 3.3m까지 줬고요. 오늘의 조가는 9마리로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